뭔데? 가까이서 보니까 어쩌자고 이래도 이쁘노? 헐, 번호 찍어도? 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안마한테 번호를 막 주냐? 얘가 아는 오빠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아? 또 이상한 애면 어쩌려고 그래?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하노? 얼마 전까지 나랑 사귄다고 소문 쫙 났었는데 텀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. 뭐? 전 남친에 대한 배려가 없네. 선의고 에이스 류형진 선수 시즌 6승 무패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하고 있죠. 원 스트라이크 투 볼 투 스트라이크 타수 3진아 어떤 상황이죠? 외말 투아웃 5대5 동점 류형진 선수 뭐죠 류형진 선수?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? 지금 화면이 멈춘 게 아닌 거죠? 어? 저... 왜 저러죠? 스트라이크 확 꽂혔다. 오빠! 형진 오빠! 뭔데? 지난 경기 끝나고 얼마나 찾아낸 줄 아나? 와, 네 수아 친구였나? 네? 투 스트라이크 가까이서 보니까 어쩌자고 이래도 이쁘노? 수아 친구면 내가 더 오빠네. 뭐냐, 류형진? 번호 찍어도? 폰 번호요? 찍어도! 왜 가야 된다. 빨리 찍어도. 제호장 연락 갈게. 대박 대박. 형진 오빠 너한테 반한 거 아니야? 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안마한테 번호를 막 주냐? 얘가 아는 오빠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아? 또 이상한 애면 어쩌려고 그래? 어? 나 간다. 왜 따라왔냐? 너 주경이 좋아하지? 아이고, 그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니? 나 따라서 야구장 올 때부터 이상했는데 치킨 먹을 때 너 닭다리 주경이한테만 몰아주더라. 그거 찐 사랑이거든. 근데 너가 류형진 겁나 질투하는 거 보고 넌 빼투덥. 어, 똑똑해 똑똑해 미쳤나 봐. 아이 근데 너 고백도 안 하고 뭐 했냐? 너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류형진 같은 남자한테 뺏긴다 진짜? 아니 아직 뺏긴 건 아니고. 데이트 잘해라. 야, 수아야, 최수아. 어떻게? 집에 내려다 주려고. 네? 는 핑계고. 다시 보고 싶어 가. 숙소 도망 나왔다. 도망이요? 그래도 돼요? 안 되지. 걸리면 팀에서 죽긴 한다. 어떻게? 그럼 다시 가세요. 가던 길로 가시. 농담이다. 내가 에이스인데 쫓아내겠나? 아. 그러네. 아, 삼진. 네. 니한테 제대로 잡힌 것 같다. 아니, 스터디할 때도 애가 아주 막 지잡듯이 잡드만. 친데레? 그 요즘 안 먹힌다. 나 같아도 돌직구 막 날려대는 유영진이랑 사귀겠다. 으휴, 진짜. 그럼 어떡하라고. 어떡하지, 너? 어? 이 연애 고자 어떡하지? 어휴. 아, 이 영화가 팁 하나 알려줘? 어? 남자친구 있나? 아, 아니요. 맞나? 내도 여자친구 없다. 아이,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를 좋아할 확률. 약으로 치면 퍼펙트 게임만큼 어른이 있는 것 같지 않나?
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? 니보로 빠다라. 빠다라. 야, 좀 크게 말해. 저 예간판 뜨자고 하는 것 같은데. 아, 내는 징크스가 있어가 이 공 없으면 공 못 던진다. 아, 근데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. 결승 경기 때 와달라고 하려고. 경기 이기면 니한테 정식으로 할 말이 있다.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돼? 안 되지.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하노. 대박 고백 예보세요. 오, 임주경 인기 많은데. 얼마 전까지 나랑 사귄다고 소문 쫙 났었는데 텀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. 뭐? 전 남친에 대한 배려가 없네. 너네 뭐야? 이것들이 너 뭐야? 경기 꼭 보러 와라. 예쁘나. 엄마. 안녕? 이쁘나? 어떡해. 이야, 데스티니네.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. 그런데 기회라는 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찾아와서 준비된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다. 죄송합니다. 친구!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, 야. 넌 왜 왔냐? 야구장에 야구 보러 왔지, 뭐 축구 보러 왔겠냐? 너 야구 안 좋아하지 않았어? 좋아하게 됐다. 언제부터? 요 근래? 굳이? 고교 야구를? 야, 뭐 프로야구만 야구냐? 고교 야구 무시하네. 재밌겠네, 경기. 재밌게 봐라. 입장하는 류형진 선수. 아유, 눈빛 강렬합니다. 아, 등장만으로도 장내 분위기를 압도하네요. 뭐 다행히 오늘 컨디션 예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오늘 경기 최대 관전 포인트죠. 선의고 괴물투수 류. 지금 못 봤어? 아까 나가던데. 주말인데 공부나 안 하고 이 지지배가. 아니, 백날 혼내면 뭐 하냐고? 힘든 싸움의 막이 터졌습니다. 류형진, 이번 경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보러 온다며? 대박. 그럼 오늘 류형진이 잘해서 이기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건가요? 날아가는 거지. 괴물투수 류형진! 괴물투수 류형진! 괴물투수 류형진! 저는 뭐 평소 최고의 강속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는데 넣어줬다! 힘이며 마인드까지 셀카봉사 힘이 프로 멘탈이라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? 노력하는 천재형은 이길 수 없다고 하던데. 야, 쟤는 벌써부터 장난이 아니네. 여기저기서 탐내겠는데? 부디 저번 경기 같은 실수 없이 아니, 무슨 야구 선수가 저렇게 잘생겼대? 저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었는데. 야, 형이 뭐가 아쉬워서? 진짜거든. 심지어 내가 찼거든. 기가 찬다, 기가 찬. 야구공은 택배로 꼭 보내드릴게요. 죄송해요. 그게 무슨 뜻이가?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아...
그 사람도 네 좋다 하나. 퍼펙트 게임만큼 어려운 거라면서요. 류영진 선수의 퍼펙트 한 마무리! 예! 실망시키는 목표였습니다! 류영진의 멋진 활약으로 국외 야구 결승! 우승은 선일구가 차지하게 됩니다!